가지고 가고 싶은 가지. 첫째 날 알록달록한 카레에 먹었어요. 고구마 작은 거 두 개, 당근 얇은 거 반 개. 알록달록한 카레를 만들 거야. 파프리카 반 개. 애호박 4분의 1 개를 깍둑 썰기했어요. 양파도 작은 거 반 개 썰었어요. 카레 재료 끝. 버터는 취향껏 넣고 양파를 먼저 볶아요. 국쌈을 먹고 남겨둔 고기 넣고 당근, 고구마, 애호박, 파프리카, 소금 살짝 넣고 볶다가 카레가루를 물에 끓여 냄비에 넣고 끓였어요. 카레랑 같이 먹을 계란후라이도 준비해요. 했어요. 완성샷 하나만 찍고.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카레도 주요. 어떻게 카레를 만들고? 맛있다. 둘째 날 냉동실에 있던 중화면을 먹을 기회가 왔어요. 겨울 무더운 국조림에 떡도 넣고 남아있던 청국버섯에 중화면까지 넣었어요. 좀 얼었으니까 이면 이것들이 좀 살짝 넣어서 이렇게 요리솜씨가 날로 발전하고 있어. 조림 양념과 함께 먹는 중화면 정말 맛있어요. 뭐해? 돼지고기 김치찌개도 해 먹었어요. 국쌈을 해먹고도 많이 남아있던 김치에 묵은지, 대파를 넣고 보글보글 끓였어요. 냉동실에 있던 터줏대감 생선도 에어프라이어에 구워요. 토마토는 발사믹 식초만 넣고 버무려도 맛있지요. 왜 고기 줘? 뭐야? 왜 엄마 아빠는 이게 있어? 매워. 꼬치 먹을까 안 먹을까? 아 그래. 꼬치 먹을까? 응. 맛있어. 어때? 지느러미가 없어. 지느러미? 응? 집에 못 가게. 집에 안 가. 그거가 이거. 또 완전 잘했네. 와, 고기. 이게 맛있다. 넷째 날 너무 맛있어서 저녁에도 또 해먹은 간단 김치볶음밥이에요. 오븐용 그릇에 소세지 잘라 넣고요. 김치도 가위로 송송 썰어요.
냉장실에 있던 밥 넣고 기름 넣고 쉐킷 쉐킷. 에어프라이어에 볶음밥도 할 수 있어요. 중간에 한번 뒤적여주면 더 맛있지요. 온도는 200도 10분. 맛있겠다. 김치볶음밥에 빠지면 섭섭한 계란후라이. 프라이팬 안 쓰고 그릇 하나로 볶음밥 해 먹었어요. 맛있겠다. 맛있는 거 먹으면서 보는 영상은 더 꿀잼이에요. 맛있죠? 다섯째 날, 갈릭 버터밥이랑 콘비프 볶음 해 먹었어요. 양배추랑 양파 잘게 썰고 마늘도 다져요. 팬에 콘비프 통조림, 양파, 양배추 넣고 수분이 날아갈 정도로 볶으면 완성이에요. 간단하죠? 톤 넣어서 냄비 밥에 싸요. 버터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넣고 다진 마늘을 볶아요. 밥, 소금 넣고 볶으면 상상되는 그 맛이에요. 얼마나 맛있게요? 맛있다. 반숙 계란은 사랑입니다. 아, 마늘 버터밥이랑 계란 진짜 맛있다. 이 마늘 버터밥에 개인 취향이겠지만 후추를 안 넣는 게 전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후추가 더 살려줄 것 같지가 않아. 버터 향기를 더 살리려면 마지막에 버터를 조금 더 넣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제 다음 주면 애기 방학이라서 이렇게 혼자 한가하게 밥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저녁엔 전치와 삼겹살 구이. 이게 이거를 막아줘야 돼. 이게 후추를 안 싸먹지? 이거는 상추 싸먹을 거다. 그런 말 하지 마. 왜? 그래, 그런 말 하지 마. 하지 마? 이게 무슨 말인데? 놀리는 말이야? 안 좋은 말. 안 좋은 말 같아? 알았어. 안 할게. 응. 빨리 파프리카를 먹든지 이거 먹어 이거. 꼭 씹어 먹어요. 보자. 응. 난 먼저 먹고. 응. 어, 잘 먹네. 응. 먹고 씹어 봐. 여섯째 날, 여기까지 식비 추출 없이 냉장고에서만 꺼내 먹고 있어요. 잘하고 있네요. 저 얇은 유기농 당근이 아직도 냉장고에 남아있다는 건 비밀이에요.
카레하고 남은 채소들 소진해야죠. 애호박 볶음 했어요. 애호박 볶음은 다질 아시는 그 방법으로 했어요. 밭에서 캐온 냉이로 나물도 했어요. 어? 이 정도 삶으면 돼? 더 삶아야 돼? 쓴맛 나는 나물은 물에 데쳐줘야 해요. 물 없이 데치면 더 써지거든요. 오늘도 방송 볼까? 오늘도 방송 불가네요. 된장, 깨, 마늘, 참기름 먼저 섞어주고 물기를 꼭 짠 냉이 넣고 무쳐 먹으면 정말 향긋해요. 나물 맛있어. 조금 질기긴 한데 진짜 맛있어. 냉동실에 있던 냉동튀김들도 다 털었어요. 치킨너겟, 새우튀김, 고추튀김을 간단하게 집에서 튀겨 먹었어요. 나 찍어 먹겠다는 거겠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토마토 향도 매운 거 찍어 먹으면 맛있는데. 이게? 나 돈마랑도 바꿀까? 응. 가지고 가고 싶은 거 가지고 가. 짱짱이는 튀김보다 고추를 더 좋아해요. 맛있네. 못 쓰겠어. 지금 백꿀찜 먹고 있는데 저래요. 백꿀찜 한번 먹고 사탕 3번 빨고. 예전에 얼마 남았어. 이거만 먹으면 사탕 다 먹을 수 있어. 많이 매워? 생강 그렇게 많이 안 넣었어. 그런데 마지막. 시야 그렇게 안 먹어. 너 많아? 알았어. 여섯째 날. 여기까지 식비 지출 없이 냉장고에서만 물기를 꼭 짠 냉이를 넣고 무쳐 먹어.